저는 자기 인생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봐요. 모든 사람은 다 당사자예요. 모든 사람이 그 완벽하게 세상에서 모든 행복을 다 갖고 있고 모든 그 부분에서 자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슈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론을 빨리 좋은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활동가들은 다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당사자하고 활동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모든 사람이 당사자고 그 당사자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은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살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우리 사회 변화에 되게 중요한 축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특정 당사자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성소수자 그룹, 그 성소수자 그룹에서는 그 성소수자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정답이다. 또는 성착취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성착취 피해자들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또는 뭐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결혼하고 가정폭력을 당해야만이 그런 걸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전부 겹쳐 있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합혀져 있거든요. 그 문제가 단 하나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이거를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 특별하게 당사자성들을 그렇게 많이 강조할 필요가 없고 또한 그것이 당사자 운동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특정한 당사자를 강조하지 않지만 모두가 당사자 운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사회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봐요.